반갑습니다. 오늘도 근거있는 분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최대 정보 공유 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월 20일에 열리는 프로축구 K리그2 27라운드 전남 드래곤즈와 김천산무의 경기입니다. 홈팀 전난드래곤즈는 10승 4무 10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올렸는데요. 무엇보다 홈 성적이 눈에 띕니다. 올해 전난드래곤즈는 홈에서 6승 3무 3패를 기록했는데 최근 홈 5경기에서 4승 1무를 올리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난드래곤즈의 가장 불안한 점은 수비라고 볼수 있는데요. 7월 5경기에서 17점을 기록했습니다. 8월 2경기에 1시점으로 선방했지만 상대가 공격이 강하지 않은 부천FC, 부산아이파크였습니다. 전남 드래곤즈의 수비가 확연히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잘 터지던 골까지 무더위에 8월이 되자 힘을 잃은 모습입니다. 참고로 올해 양 팀은 두번 맞붙어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상대팀 김천산무는 15승 3무 6패, 승점 48점을 기록하고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종영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김천산무가 확실히 강해졌습니다. 팀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김천산문은 지난 7월 31일 FC 안양에 깜짝패를 당했지만 8월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해 분위기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두 경기 모두 대승이었습니다. 김천산문은 8월 6일 성내 f c 에 4대0으로 이긴 뒤 8월 15일 서울 이랜드전에서도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이 부산 아이파크가 치고 올라와 이번 경기 승리가 필요한데요. 올해 12골을 터트린 조용욱을 중심으로 주전 카드를 내보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천 산무의 원정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게 걸리는데요. 올해 김천 산무는 원정에서 최승 1무 4패를 기록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이지만 최근 5번의 원정 경기에서 2승 3패로 부진했습니다. 또 김천 산무는 전남 드래곤즈와 상대 전적에서도 2승 2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정리합니다. 이번 경기 김천 산무의 승리 예측해봅니다. 김천산무의 막강한 공격력이 안 그래도 수비가 불안한 전단 드래곤즈를 잘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천산무는 올해 리그에서 가장 많은 45득점을 기록 중입니다. 팀 핵심 조용욱의 득점포마저 물이 올랐습니다. 전단 드래곤즈의 좋은 홈 성적, 김천산무의 나쁜 원정 성적이 걸리지만 최근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김천산무의 분위기를 믿어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언제나 스포츠에 100%는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